You betray, you own.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짓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중컵의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18 41주년입니다. 네. 종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소개해드렸는데 휴대폰 약정 할인 두 분은 다 받고 있어요? 아니 저도 몰랐는데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아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밤 늦게여가지고 아직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네. 해수장님은 저도 몰랐는데 114 해봐야겠네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약정 할인이 뭔지. 뭔지 몰랐어요. 끝나고 한번 114 전화해 보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해수장님 뭐 보여줄 거예요? 41주년 5.18입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이제 기념식이 열렸죠. 네, 41주년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5월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전광계 주요 인사 또 5.18 민주유공자 유족 시민 등 99명만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예. 코로나 거리두기 19 예방 때문에 예. 그런 이유 때문에 99명만 참석할 수 있었고요. 기념식은 진정한 사과, 용서, 위로를 통해서 5.18 정신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재점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SNS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네. 저는 80년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배수장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TV 뉴스에서 광주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마치 폭도 또 시위 불법 시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고 왜곡된 그런 뉴스가 많이 그렇죠. 전달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정상근이잖아. 저는 1980년이면은 태어나기 2년 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만큼 세월이 네. 흘러서 그 세대 차이라는 게 또 생긴다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메시지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 광주를 본다. 이 5월 광주와 이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이 위리겐 힌츠펜터 기자의 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 광주의 진실은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도 했고요. 이 희망의 5월은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으로 열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군, 주먹밥, 뭐 부상자를 실어나른 택시, 뭐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들이 이 촛불을 지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또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계엄군으로부터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M60 기관총 그리고 그 M1 소총을 이용한 조준사격을 했다라는 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미 있는 진술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 계엄군이 기관총 사격을 했다 또 혹은 조준사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 일종의 이제 가해자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이 제3공수여단이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그리고 22일 광주교도소에 이 간식탁 그리고 옥상 등에서 M60 기관총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사격을 했고요. 그리고 제11공수여단 관계자도 그 21일 이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가 배치가 돼서 시위대를 향해서 조준사격했음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M60 기관총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훈련소에서 M60 101, 104인가 그 옛날 그 주특기 번호가 그래서 이제 각개 전투할 때 이제 그런 거 쏴보고 그랬는데 그게
전쟁이 나면 보병들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네네. 적을 향해서 쏴대는 거고 네. 소총하고 또 다른 겁니다. 탄화를 굵기도 굵고 그거를 광주에 민간인 시위대를 향해서 발사를 했다는 말이 안 되는 있을 거죠. 수가 없는 일이죠. 학살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네.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에서 41년 전 광주의 모습들이 재현되기도 했는데 광주에서 미얀마 민중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가 이렇게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 지금 41년 전에 광주의 모습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100일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800명이 넘는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뭐 5천 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훨씬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만 그 정도 숫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는 참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이 시위대 또 시위대를 이 응원하는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촛불 또 민심 이 촛불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릴레이로 미얀마를 응원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또 메시지를 네. 전달하는 릴레이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5.18 정신이 미얀마에까지 지금 사실 전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김부겸 총리의 기념사 내용 중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의 빚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미얀마까지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얀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9135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주고 갈게요. 광주항쟁을 제발 정치인들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유동사거리에서 운동했습니다. 내일 이날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유동사거리가 금남로에 있는 사거리라고 합니다. 아, 네. 금남로 한복판에 그날 5월달에 계셨군요. 예. 자, 정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41년 만에 어제 5.18 유족들이 주최한 추모제에 초청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네. 이 보수정당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이 국민의힘 정운천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5.18 유족이 주최한 이 추모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5.18 유족회가 이 두 의원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 두 의원은 그 5.18 관련 세계 민간단체를 공법단체로 승격하도록 도왔고 또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도 유족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은천 의원은 이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이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광주 무릎 사과 이후에 이 5.18 단체와 총 17번의 간담회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이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 두 의원 광주 방문을 계기로 이 헌법 정신에 5.18을 넣자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유족들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19년 2월 8일이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 의원 등이 이 5.18 북한 개입설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 극우 인사 지만원을 초청해서 이 공청회를 주최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온갖 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 됐었고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 의원은 이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예가 됐었는데 그때가 그 국회에서 공청회 했었을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공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이 그 자유한국당이 뭐 당이 바뀌고 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합당되고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명됐던 이종명 의원은 단 한 번도 당 밖을 안 나간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김순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됐었고요. 김진태 의원도 현재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이 총선 때 국회 재입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쇼미더 뉴스 두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공수처 첫 압수수색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했어요. 조희연 교육감도 없을 때였다면서요? 네,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또 구청에 있는 교육감실을 비롯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조 교육감은 현장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 1호 수사인데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7월, 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특별 채용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였다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이번 공수처 1호 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떤 혐의를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이 부당하게 지시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에 따르면 이 특채 과정에서 이 서울시 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 뭐 국장, 부교육감 등이 반대를 했음에도 이 조희연 교육감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주장을 했고 이것이 공수처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이 더 중요할 텐데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또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하지만 법 근거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앞서 이제 처음 이 공수처 1호 수사로 알려졌던 시점에는 조희연 교육감은 당당하게 임하겠다. 다만 특별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굳이 서울시 교육청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삼았어야 했나 이런 저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수처가 출범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 검찰, 뭐 판사, 뭐 경찰 고위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의 이 제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뭐 이런 부분이었을 테고 실제로 이 공수처에 들어온 이 고소 고발 그리고 진정의 42%가 검사 비위 그리고 21%가 판사 비위였습니다만. 하필이면 기소도 못하는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1호로 지정을 했느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다. 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처음 문자 보내신 색상학 문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0063님인데 약정 할인 그 받으셨나 봐요. 수고 많으십니다. 190 말 듣고 바로 114 전화해갖고요. 1년 약정하고 25% 할인 받았어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돈 벌어서 문자 날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저 헐켄라디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끝나고 114 꼭 전화해서 네네. 돈 버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세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국민의힘 신구 대결. 예. 6월 11일 날 하는 거죠? 네네. 금요일 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데 아주 뭐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른바 뉴페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라든지 조경태 의원, 뭐 홍문표 의원 등 뭐 알려진 중진들도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만 이 초선의 김웅 그리고 김은혜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 이제 이준석 전 비대위원까지 아주 화제 인물입니다 요새. 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과거 국민의힘이 좀 강경 보수 이미지가 있었는데 좀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출마를 하다 보니 좀 역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위하다가 또 이준석 전 위원으로 오늘 보니까 바뀐 것 같더라고요. 1위가.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7.7%로 수치상 가장 높았습니다. 나 전 대표는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6.5%.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사실 나경원, 이준석 외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이 대표 대행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호영 의원은 10.4%. 오, 차이가 그렇게 해서 3등이다. 네. 적합도가. 김웅 의원, 송파갑이 지역구죠. 8.2%로 바짝 뒤쫓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신구 대결 구도가 상당히 또 조명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영남 대 비영남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20대, 30대, 40대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 꼰대, 라떼, 또 구태정당 그 이미지를 좀 벗어나보자라는 네. 또 이 응답자들의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도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각광을 받질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아주 흥행은 자체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아직 뭐 나온 얘기가 없어요? 대체로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는데 나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주호영 또 전 원내대표보다는 앞서고 있는 결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으로서 좀 당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얼굴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신구 세대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네, 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대선까지 당을 끌고 간다라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이 당이 좀 역동성을 갖게 되고 또 신선한 에너지를 부여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합류할 수 있다. 좀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반면에 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이 뭐 그야말로 전쟁 중의 전쟁인데 너무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 않은 분들이라 좀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SNS를 통해서 오늘의 이곳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5월 광주가 이곳의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동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치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탄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명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선모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쇼미더 뉴스 묵직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사탕도 못 드렸네. 이거 이따 끝나고 가져가서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0780 청취자께서요. 오전 11시에 포항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주말 못지않게 차량들이 많습니다. 내일 석가탄신일이라서 휴일이라 많이 밀리는 모양 같습니다. 네,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